보세요. 여기 이제 표준 세율이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걸 우리는 취득세 표준 세율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50%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탄력세율이라 이랍니다. 50%. 그 여기다가 이제 50%만큼 만약에 매매가 4%죠. 이 4%에 50은 2%잖아. 그죠? 여기 2% 적게, 그러면 최저 2%에서 다시 2% 플러스 하면 6%까지. 이 안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답니다. 탄력적으로. 알겠죠? 예, 그런데 실제는 이거는 할 수 있다지. 한다가 아니고, 어느 지자체고 한,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고, 아무튼 여기 표준세율이다. 그죠? 알았고, 여기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기본세율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죠? 여기 아까 우리 4%죠. 그죠? 요거는 정년은 3.5라 그랬죠. 요거는 2.8, 요도 2.8인데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세금을 많이 과세한다. 그걸 뭐라 했죠? 중과세율. 세금 많이 부과한다. 그죠? 중과세. 알았죠? 중과세. 그게 뭐냐? 첫째, 사치성 재산. 이거 세금 많이 과세하겠답니다. 알겠죠? 이게 뭐냐? 별장, 골프장 이런 거. 이게 우리 법에서 다섯 가지를 열거해 놨습니다. 뭐 다섯 가지가 별골 오선주. 알았죠? 예. 별이 뭐냐? 별장. 요거는 골프장, 오락장, 선박, 주택. 여기는 고급이 부서입니다. 고급.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걸 이제 줄여서 우리가 별골 오선주. 알았죠? 이런 걸 취득하면은 여기에다가 8%를 추정한다. 8%. 여기에다가 8%. 알겠죠? 그럼 굉장히 세금 많죠? 그죠? 그 표준 세율에다가 8%를 주는 8%. 만약에 내가 별장을 매매로 취득했다. 4%에다가 8% 하면 몇 프로죠? 12%. 별장을 정려받았으면 여기에다가 8% 벗으면 얼마? 11.5%. 별장을 상속받았다. 10.8%. 별장을 신축했다. 10.8%. 알겠죠? 18% 주잖아요. 8%. 굉장히 세금 많잖아. 그죠? 8%. 이걸 우리는 사치성 재산이라 한다. 두 번째, 서울 수도권이라 합니다. 서울 지역은 그게 너무 복잡다. 인구가 너무 많다. 그죠? 그래서 서울 지역에는 공장을 신설하지 마세요. 공장을 신설하면 또 인구가 많이 유입되죠. 그래서 이 신정설 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장을 신정설 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나, 우리, 여기에 따라서 말하면은, 예, 여기에 따라는, 그죠? 공장을 신정설 하지 마라 그랬는데, 신정을 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과징금조로 더 내랍니다. 과징금. 그게 4% 더 내세요. 4%. 그럼 기본세율에다가 4%를 추징하겠답니다. 4%. 알죠? 이게 중과세율.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요 세 번 뭐냐면은 수도권의 서울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공장이 아니고 주식회사, 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해도 인구가 많이 또 증가되겠죠. 그죠? 설립이나 이사 오지 마세요. 이사 오면 이것도 중과세 하겠다. 이거는 중과세가 약간 복잡습니다. 표준에다가 플러스 4가 아니고 마이너스 4%. 4%인데 이거 빼기 전에 곱하기 3배 이렇게. 표준에다가 3배를 해서 마이너스 4%. 요래 추징하겠다. 복잡죠. 그죠?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요래 추징하겠답니다. 알았죠? 이게 왜 이리 복잡이 됐나 이러면 과거에 취득세가 1번, 2번, 등록세가 1번, 3번인데, 다시
원래 취득세가 1번, 2번, 등록세는 1번, 3번이었는데 거기에 합병이 돼, 통합이 됐거든요. 통합되다 보니까 요렇게 세율을 갖다가 만들다 보니까 딱 일치가 돼. 요래 만드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는 겁니다. 알겠죠? 원래 통합됐다. 두 개가. 요게 중과세다. 알죠? 중과세. 그럼 이제 우리 지금부터 알아볼 거는 요 내용 한번 알아보면 되겠죠. 그죠? 별장이 뭔지, 골프장이 뭔지, 그죠? 오락장이 뭔지, 요거 내용 한번 알아보고, 요런 내용들을 좀 알아보면 된다. 그죠? 자, 지금부터 책을 한번 보세요. 교재. 이제 사치세 제사 한번 찾아볼까요? 뒤로 가서, 예, 그 세율에 이제 표준세율은 됐고, 그죠?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넘어가면은, 105페이지 나오네, 그죠? 105쪽에, 105쪽에 보면은 사치정 재산 말이 있죠?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니까 뭐가 보이죠? 별장. 별장 나와 있잖아. 그죠? 별장. 그 별장에 보면은 별장 뜻이 뭐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죠? 휴양, 비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토지, 이걸 우리는 별장으로 보겠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별장의 의미는 주거용인데, 늘 사용 안 한다, 그죠? 상시. 그래, 평소에 살림 안 산다, 이 말이죠. 안 살고, 가끔 오락이나 피서용으로 가끔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럼 이거 별장으로 보겠답니다. 별장. 우리 법에서는. 요게 별장의 의의다. 그죠?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기죠. 요런 법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냐 이러면 시골에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빈집이 있잖아. 살림 안 살죠? 가끔 애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날 별장이다 합니다. 그죠? 그죠? 이게 별장 돼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요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서 요거는 제외해 주겠다 하는 규정을 딱 새로 만들었습니다. 요 규정이 농어촌 주택인데, 요런 규모 이하, 요 규모를 정했습니다. 법에서. 요런 크기, 요런 규모 이하의 농어촌 주택은 요런 용도라 하더라도 별장으로 보지 않겠답니다. 알았죠? 별장. 그럼 요 규모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뒷장에, 예, 106쪽에 제일 위에 그 참고 박스에 나와 있죠.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거 제일 위에 박스입니다. 그게 요 내용이다. 알았죠? 거기에 보니까 규모가 나오잖아. 그죠? 이 건물의, 요 건물의 건물 면적이 얼마냐? 150제곱미터.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45평 이하. 평으로 말하면 이하. 마당은 660 나오죠. 200평 이하. 요 건물 값, 요 땅값은 제외하고 건물 값이 6,500만 원 이하. 요런 주택은 별장으로 보지 않겠답니다. 예. 40, 제가 요거 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평,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으로 했다. 예. 그럼 우리 요거 간단하게 우리 몇 개 안 나오니까 보세요. 요거 제가 보고 갈게요. 한 평 나오죠? 그죠? 한 평이라는 거는 제곱미터 얼마죠? 3.3이죠? 정확히 말하면 3.3058입니다. 요 되죠? 그죠? 예. 그러면 만약에 100평이다. 100평 하면은 요걸 반올림 안 하면은 330제곱미터. 요걸 반올림 하면은 331제곱미터 되겠죠. 그죠? 요게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 뭐 어느 게 맞고 틀리고 아니고 200평 660 또는 662. 그리고 지금 요거 나오잖아. 그죠? 또 요거 18평 20평 25.7평, 우리 흔히 말하는 그죠? 국민주택입니다. 지금 방금 나온 45평, 막 요 정도? 18평 하면은 20제곱미터, 20평 하면은 67제곱미터, 25.7평 하면은 85죠? 그죠? 네, 85제곱미터.
45평 하면은 150제곱미터. 한 요 정도? 우리 세법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놉니다. 예. 뭐, 150평 하나 더 한다면은 요거는 500제곱미터. 요 정도, 뭐, 정도, 우리, 그죠? 요런 게 나오는데, 요것보다 요게 좀 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빠르잖아. 그죠? 그래서 뭐 몇 개 안 되니까, 3.3 곱하면 됩니다. 3.3. 알죠? 그죠? 곱하면 되니까. 요 정도 해서, 우리 기억할 때는 요래 기억하는 게 편하잖아. 그죠? 45평. 150제곱미터. 660. 그죠? 이런 구체적인 숫자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이렇게. 아,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일정 규모에 이래 나오지. 이게 뭐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고. 아무튼, 요거다. 하는 말 뜻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예, 됐습니다. 그죠? 됐고. 요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아래 고개 박수 아래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이게 하나 나오네, 그죠? 뭐가 나오냐. 여기 하나만 알 거, 또 이거 나왔다. 그거 보니까 오피스텔. 오피스텔이다. 요거는 주거용과 업무용. 요게 겸하여 사용하는 거. 오피스텔이다. 그죠? 텔인데. 이게 우리 책에 보세요. 그 아래 동그라미 2번 읽어보세요. 2번 보면은, 예. 거기 보면은 줄 꺼놨네, 그죠? 오피스텔 해서 줄 꺼놨죠. 2번의 세 번째 줄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 등 사업장으로 상호 있음이 사업자 등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은 별장으로 보겠답니다,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말 밑줄 친 거 이해됩니까? 예, 그 백 쪽에 가운데 보면은 밑줄 있잖아, 밑줄 찾았죠? 그거 보면은 요거다, 그죠? 100페이지. 백 쪽에 가운데 밑줄, 100페이지 맞죠? 미안합니다. 106. 제가 잘못 봤네. 106 쪽이네, 그죠? 가운데 밑줄 치는 거 찾았죠? 106 쪽, 예. 요 말이잖아요. 오피스텔 아시잖아, 그죠? 그게 주거용과 업무용이 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진 오피스텔인데, 그게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별장으로 보겠답니다. 그죠? 예.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별장으로 본다. 업무용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확인한다. 그 말이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별장을 본단 말입니다. 그때는 거기에 여기에 빠지가 있죠. 그죠? 생략해 놓은 겁니다. 주거용인데, 알았죠? 주거용인데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끔 사용하면서, 그럼 이것도 별장이 들어가잖아. 그죠? 주용으로, 요, 알겠죠? 요 말을 갖다 생략해 놨습니다. 법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끔 쓰면서 업무용으로 사용 안 한다. 그럼 결국은 요것도 별장에 해당되잖아. 그죠? 요것도 별장에 해당되죠. 요럴 경우에 물어보겠다. 별장을 보겠다. 말을 줄이면은 주거용으로도 사용 안 하고 업무용으로도 사용 안 하면은 물어본다. 별장을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둘 중에 하나 사용하면 괜찮고 이것도 사용 안, 둘 다 사용 안 한다. 그럼 물어보겠다. 별장을 사용 보겠다. 알겠죠? 그 말입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 내려가서 골프장 나왔죠. 골프장. 요거. 별장은 알았다. 그죠? 요거 골프장이다. 18월 이상인데 그거 하나 체크해야 될 거 있습니다. 골프장에서는 골프장은 신설 정설은 중과시한다. 골프장을 우리가 신정설은 이거는 중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승계취득은 중과세 안 한다. 중과세 제외 승계취득. 알겠죠? 신설 정설 시에만 중과세입니다. 그 내용 하나 체크해야 됩니다. 승계취득은 중과세 안 한다. 승계취득은 중과세 안 한다 하는 말 거기에 그게 내용에 안에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좀 찾기가 힘들 겁니다. 알겠죠? 그 제가 요 해설을 해드렸으니까 요래 아세요. 알겠죠? 그거 보면은 그게 보면은 그죠? 등기등록 시설을 정설하여
변경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시설을 갖췄다 신설이고, 또는 변경 등록한다. 그죠? 이런 경우도 포함한다. 정설하기도 포함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 요것만 하겠다. 이 말. 요것만 중과세 하겠다. 이 말이 없잖아. 왜 중과세 안 하냐 하면은, 승계취득은 보세요. 골프장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쯤 들어가는지 혹시 들어봤습니까? 18홀짜리 골프장 있잖아요. 우리나라 골프장 많이 있죠? 18홀짜리 골프장 하나 짓는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돈이, 그죠? 얼마 들어가나 이러면은 천억이 더 들어간답니다. 천억. 많이 들어가죠? 우리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그죠? 우리나라에 제일 싸게 진 골프장이 700억짜리 있답니다. 700, 그 이상 전부 천억이 넘답니다. 천억이 넘는데요. 골프장 하나.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그죠? 매매에다가 중과세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 하면은, 매매는 원래 4%인데 거기다 8% 추정하니까 세금 몇 프로죠? 10% 나오잖아. 세금은 얼마죠? 120억입니다. 세금만. 그럼 다음에 그 사람 또 팔 때는 1120억짜리에다가 또 12% 또 내야 되잖아. 또 사는 사람, 그죠? 그러면 이 매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신용서를 한 사람은 평생자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매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매매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성계취득은 중과세 안 합니다. 아시겠죠? 아, 이런 뜻이구나. 요거 하나만, 아,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넘어갈게요. 고생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 보니까 아래 뭐가 있죠? 3번 이거 나와 있네. 고급 오락장, 그죠? 고급 오락장은 카지노, 카바레, 저기 강원도 카지노, 아 카바레 이런 거구나. 나머지 참고. 다른 내용들은 참고. 알았죠? 참고. 다음에 또 뭐가 보이죠? 넘기세요. 넘기보면은 4번에 보면은 고급 선박이 있네. 한마디 3억. 요거는 3억 넘는 거. 3억 초과.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표준액이 3억 넘는 거. 알았죠? 3억. 3억 초과. 요트 같은 겁니다. 요트, 요트. 개인용 요트. 요트. 알죠? 요트, 요트. 요런 거다. 3억 넘는 요트 같은 거. 아, 이런 거 중과세 하는구나. 그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고급주택 나왔다, 그죠? 요거는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고급주택.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이 뭐냐? 지금부터 요 고급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고급주택. 고급주택이다, 그죠? 이거. 주택 우리가 크게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하는데, 요 단독주택은 제가 그림으로 그릴게요. 요렇게. 이 단독주택의 규모 있죠. 규모는 보세요. 요 건물 면적 있죠. 건물 면적은 100평 초과. 알았죠? 마당은 200평 초과. 요 건물 값. 건물값만 9천만원 초과, 건물과 집값을 합하여 6억 초과, 이걸 우리는 고급주택을 한다. 다시 건물 면적은 100평 초과, 마당은 200평 초과, 요 건물값만 9천만원 초과, 건물과 토지를 합한 집값 전체가 6억 초과. 물론 이 기준 금액은 시가 표준액입니다. 시가 표준액은 실거래가 약 몇 프로? 70% 그랬잖아. 이게 실거래가는 한 9억쯤 될 겁니다. 9억. 그죠? 9억. 알겠죠? 시가 표준액이다 하는 거 알고, 여기서는, 요게 동시만족. 요거, 동시만족. 또는 요거. 적어드릴게 보세요. 첫 번째. 건물이 100평 초과 그랬습니다. 그죠? 제곱미터 하면 331제곱미터 초과, 건물의 가액은 9천만 원 초과, 집값은 6억 초과하거나, 여기 동시만족. 두 번째, 대지, 마당 662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건물 값이 9천만 원 초과하고 집값이 6억 초과하거나, 알았죠? 1번에 해당하거나 2번에 해당하거나, 그리고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엘리베이터. 단독 엘리베이터인지 봤습니까? 거의 없죠, 그죠?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또는 수영장이 있으면 고급주택으로 본다. 요거는 20평 이상 수영장. 이거는 주로 있대, 그죠? TV 보다 보면, 그죠? 이거는 잘 없죠, 그죠? 아무튼, 자, 우리 법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이라는 거는 단독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고급주택이다. 요거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200kg 이하는 또 제외됩니다. 그거는 노약자용으로, 장애자용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그리고 수영장, 요 수영장은 20평,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있으면 고급주택이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급주택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또 몇 년 전에, 그죠? 이걸 법을 개정해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서 6억이 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법에다가 요걸 또 추가해놔 버렸습니다. 알겠죠? 6억. 예. 그럼 우리는 지금 요거 6억이 들어가는 게 1번, 2번, 3번, 3개 들어간다, 그죠? 요거는 6억이 없다, 그죠? 알겠죠? 요거, 요렇게 5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고급주택이다. 알겠죠? 그죠?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수역이 있으면 고급주택이고, 공동주택이 있죠. 아파트. 아파트에는 요거는 2, 4, 5 제곱미터, 복층 구조는 2, 7, 4, 그리고 6억 초과, 여기에 고급주택입니다. 요, 여울 때는 공동주택에 2, 4,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치에 맞게 살자. 요리 여우세요. 여울 때는 공동주택에 2, 4,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치에 맞게 살자. 2, 4, 5, 2, 7. 복층 구조. 복층. 아시죠? 단층 복층이다. 예. 요게 공동주택이다. 그럼 이게 요걸 평수로 환산하면은 약 74평쯤 됩니다. 요게 평수가 74평. 요게 전용 면적이거든요. 전용 면적. 그럼 우리가 공용 면적까지 하면은 약 80평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쉽게 아파트는 80평이 넘는 아파트가 고급주택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알겠죠? 아파트는 우리 그냥 실무 쪽으로 가서는 80평이 넘으면 6억 넘겠지. 뭐, 당연히, 그죠? 80평 넘는 게 고급주택이다. 단독은 몇 평 넘어야 되고, 100평 넘으면 무조건 고급이 아니다. 그죠? 100평이 넘고, 그 값이 얼마? 6억 초과. 실 거래가는 9억이 넘어야 되고, 건물 값만 요게 9천만 원이니까 실지는 한 1억 4, 5천만 원 됩니다. 건물 값만. 요런 게 고급주택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집이 있는데, 그죠? 이런 집이 있는데, 이 건물이 30억짜리다. 뭐, 우리나라 뭐 100억짜리도 많습니다. 그죠? 단독에 보면은 30억. 요 건물이 예를 들어서 5억. 5억이고, 요거 5억이다. 그죠? 그런데 이 건물의 면적이 만약에 98평이다. 마당은 195평이다. 고급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게 100평이 안 되잖아. 요게 동시만족해야 돼요. 동시만족. 요게 또 200평 안 되죠? 고급주택 아닙니다. 이거는. 알겠죠? 이건 아니다. 요게 100평이 넘어야 되고, 요건 얼마? 200평이 넘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죠? 요게 동시만족이다. 그래야 고급주택 될 수 있다. 그죠? 우리 법에 말하는 여기다. 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급주택이다. 공동주택은 245, 274. 그럼 복층은 274라고 그랬죠. 그죠? 예, 만약에 우리가 이거 단층이다. 그죠? 단층도 있고 복층도 있답니다. 그런데 요 2층은 20제곱미터. 1층은 250이랍니다.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합해서 복층형 구조가 얼마가 나왔죠? 270이죠. 자, 복층 구조는 얼마가 남아야 되죠? 274를 넘어야 되잖아. 그럼 복층은 24,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1층이 얼마죠? 2, 4, 5 넘죠? 그죠? 그렇잖아.
1층은 이사오 넘고 복층은 보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 법을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고급주택 아닙니다. 그래서 또 법에서 또 이걸 또 법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한 계층이 이사오를 넘으면 고급주택으로 보겠다. 한 계층이 이사오를 넘으면 요거 복층구조 적용 안 하고 단층구조 보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뭐다? 고급주택이다. 이상 요게 우리 사치성 재산 다 했죠. 끝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만약에 이런 건물이 있는데 그죠? 여기에 만약 이렇게 부속 토지가 있다. 울타리가 있으면은 이 건물의 토지지만은 만약에 울타리가 없다. 울타리가 없다. 그죠? 그럼 요 바닥 면적이 얼마? 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본다. 기본입니다. 알겠죠? 요 바닥 면적 몇 배까지?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본다. 알았죠? 부속 토지. 경계가 없을 때 부속 토지. 저 별장 같은 거 가 보면은 산에 있잖아. 그죠? 산에 별장에 울타리 없죠. 그죠? 없으면은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보고 중과시 하겠다. 요게 사치성 재산. 별골 우선주 표준 플러스 8%. 다음 요거 수도권 요거 볼게요. 요거 요거. 아시겠죠? 수도권에 공장 신설 증설이다. 그죠? 여러분 이해되죠? 그죠? 자, 수도권이 어디냐?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그리고 인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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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알겠죠? 의정부시, 동두천시, 안양시, 수원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등등. 그죠? 이런 시가 14개죠. 그 경기도에 있는 시가 14개인데 이 지역을 우리는 수도권이라 부릅니다. 이 지역. 응?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는 시다. 이 지역은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가 너무 과밀되어 있다. 과밀. 그래서 조금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억제권역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인구 과밀 억제권역이다. 또 이 도시를 우리는 대도시라는 말도 씁니다. 또 이 도시를 우리는 수도권이라는 말도 쓴다. 이 표현이 같다. 알았죠? 과밀 억제권역이나 대도시나 수도권 말이 같은 겁니다. 같은 말인데 우리는 요걸 썼습니다. 수도권. 알겠죠? 우리 책에 보면 이 말 나와 있죠. 과밀 억제권역. 책 한번 찾아볼까요? 책 한번 보세요. 예, 바로 109페이지 109쪽에 그 가운데 보면 2번 보이죠? 그죠? 2번에 보면 과밀 억제권역 하는 말 보이죠? 그 지역이 바로 뭐다? 수도권이다. 알았죠? 수도권 지역이다. 과밀 억제권역이 수도권이다. 수도권 지역이다. 그게 어딨냐? 서울, 인천, 경기도에 있는 시 지역이구나. 그럼 이런 지역에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가 많은데 공장을 또 만약에 신설하게 되면 인구가 많이 또 들어오죠. 그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죠. 첫째, 환경이 굉장히, 그죠? 환경이, 그죠? 굉장히 좀, 예, 아주 불량합니다. 또, 교통난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예. 환경도 안 좋고, 공기가 첫째 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인구 자꾸 억제 정책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지역에 공장 설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공기가 더 나빠지잖아. 그죠? 이러면 또 인구도 더 많이 팽창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억제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죠? 서울에 보면은 공단이 있죠. 대표 공단이 어디죠? 구로공단. 지금은 이제 디지털 단지를 합니다만은 옛날 우리 구로공단. 그죠? 또 인천에 보면은 수출 산업 공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에도 시지 공단이 있겠죠. 그죠? 이런 공단 지역은 공장을 설립해야 되죠. 공단 지역은 당연히 공장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공단 지역 그랬습니다. 공단 지역은 공장을 설립하니까 공단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하더라도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죠? 그럼 공단 지역을 뭘 하느냐? 우리 법에서는 이래 부릅니다. 공단 지역을
산업단지, 들어봤죠, 그죠? 공장 유치지역, 유치지역, 용도에 따라서 공업지역, 요렇게. 요래 세 가지로 보는데,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에는 공장을 신설하더라도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과세 제외. 그죠? 공단지역은 공장 들었어야 되잖아. 산업단지나 유치지역이나 공업지역은 중과세 안 한다. 알겠죠? 또 공장이라 하더라도 공장이죠. 그죠? 공장이지만은 토시에 있어야 할 공장, 이걸 우리가 도시형 공장이라 합니다. 토시에 있어야 할 공장, 이런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하면 안 되겠죠? 중과세 하면 안 된다. 그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도시형 공장이 뭐냐? 세탁 공장, 인쇄 공장, 이런 등인데, 종류가 163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할 필요도 없고, 그죠? 알 필요도 없고, 우리 그냥 뭐라 하면 된다? 도시형 공장. 중과세 안 한다. 그죠? 중과세 안 한다. 그럼 신설 나왔죠? 신설 나왔습니다. 공장을 우리가 신설하면 중과세를 그랬죠? 그죠? 신설하면 어느 정도 규모 이상. 조그만한 거는 중과세 안 한다. 알겠죠? 그 규모가 얼마냐? 150평 넘는 거. 150평.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상 시험에 600 나왔습니다. 틀렸죠? 그죠? 500제곱미터, 요 150평 이상. 알겠죠? 넘는 것만 중과세 한다. 정설을 그랬죠? 확장. 확장은 또 규모가 330, 100평. 100평을 초과하거나 기존 면적의 20% 이상은 확정으로 보고 중과세 하겠답니다. 100평이 넘거나 20% 이상, 330제곱미터 초과 또는 20평이다. 20%다. 그죠? 내가 만약에 서울에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장의 전체 면적이 얼마냐? 1000제곱미터다. 여기에다가 내가 공장을 확장했다. 이 확장했는데 얼마를 했느냐? 300제곱미터를 확장했다. 300제곱미터. 그죠? 자, 보세요. 300, 기존에 내가 지금 공장을 1000제곱미터 공장을 하고 있는데 요걸 정설했으면은 중과세 합니까? 안 합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중과세? 정설은 지금 요 규정에 들어가면 중과세 되잖아. 그죠? 330은 안 되죠? 300이니까 안 되잖아. 요거 안 되죠? 그죠? 아, 대답을 하세요. 요거 안 되잖아. 요거 걸리잖아. 그죠? 요거 걸리죠? 요게 20% 넘어버렸잖아. 20%면 200이죠. 200 넘어버렸잖아. 이거는 뭐 한다? 중과세 한다. 그래, 330은 안 되지만은 기존 면적이 얼마? 20% 넘어버렸잖아. 그게 중과세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요 말 뜻을 아시겠죠? 요거 이해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거. 요게 정설의 규모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에서 알아야 될 거. 아, 요런 지역은 중과세 안 한다. 요런 공장 중과세 안 한다. 요거 시험에 세 번, 요거 시험에 한 세 번 나왔습니다. 요거 아까 했죠. 600 틀린 거 나왔다. 알았죠? 600.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까지. 요런 게 시험에 나와요. 요런 거. 알겠죠? 요런 거.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할 거. 신경설 하지 마라 그랬잖아. 하지 마라 그랬는데, 했다. 그죠? 와, 했다. 그러면은 5년 내에 공장에 필요한 자동차를 사거나, 공장에 필요한 기계 장비 샀다. 그죠? 사면은 이것도 중과세 하겠답니다. 알겠죠? 예, 다시. 수도권에 공장 신정설 하면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요걸 했으면은 그 신정설 하고 나서 5년 내에 공장에 필요한 자동차를 샀거나 기계를 사면은 요것도 뭐 하겠다? 중과세 한다. 알았죠?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할게. 보세요. 요거 들어갑니다. 수도권의 공장 있죠, 그죠?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인데, 수도권에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뭐냐? 수도권에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본점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물을 사면 이것도 중과세하겠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2번 다시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중과세. 요게 핵심이고 조금 추가하면은 5년 내에 취득하는 차량기계도 중과세. 하나 더 수도권의 본점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면 이것도 뭐 하겠다? 중과세 한다까지. 요게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인데 그럼 요거 하나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의정부에서 공장을 하고 있다가 이 공장문을 닫고 요리 수원으로 이사 왔다. 의정부에서 공장을 하고 있다가 요 공장을 폐쇄하고 수원으로 이사 와서 공장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그럼 요거 공장을 이전했죠? 공장을 이전했으면 요거는 중과세 할까요? 안 할까요? 중과세?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전체로 수도권으로 봐서 공장이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여기 공장 하던 거 없애버리고 여기 왔잖아. 공장이 안 늘어났죠? 중과세 안 합니다. 중과세 제외. 알겠죠? 공장 이전은 중과세 안 한다. 업종을 바꿨다. 중과세 안 합니다. 업종 변경. 아버지가 하던 거 내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공장을 샀다. 승계 취득도 요거 중과세 안 한다. 알겠죠? 중과세 안 하는 거. 시작. 공장 이전, 업종 변경, 승계 취득, 중과세 안 한다. 자, 보세요. 그럼 의정부서 하다가 요래 수원으로 이사 갔다. 그죠? 중과세 안 합니다. 의정부서 하다가 인천으로 갔다. 중과세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잘 보세요. 의정부서 하다가 공장문을 닫고 요거 닫고 서울로 들어갔습니다. 서울로. 이거는 중과세 한답니다. 왜? 서울은 더 복잡하니까 서울로 들어오지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죠. 그죠? 공장을 이전하더라도 서울 지역 밖에서 서울 지역 안으로 이전하면 요거는 뭐 한다? 중과세 하겠답니다. 알겠죠? 공장을 이전하는데 다른 데로 가는 건 이전하는데 관계 안 하는데 서울 지역 밖에서 요래 들어오는 거는 요거는 중과세 한다. 하나만 더 볼게 보세요. 빌려서 하던 사람이 빌려서 임차하여 공장을 격리하던 자가 요 공장을 주인한테 돌려주고 요게 집기 비품을 가지고 요래 와서 공장 하나 설립했습니다. 다시 공장을 빌려서 하던 자가 임차, 빌려서 하던 자가 주인한테 돌려주고 여기에 와서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전체로 공장이 늘어났죠. 이거는 중과세 한다. 그죠? 그래서 빌려서 하던 자가 임차에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이전하면 중과세 하는데 요걸 기간이 있습니다. 2년 내에 이전하면 중과세 하겠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요게 원칙 예외다. 그죠? 예외. 자, 끝났습니다. 다시 공장 이전은 중과세 안 한다. 그죠? 중과세 안 하고 업종 변경도 중과세 안 하고 승계시도 중과세 안 하는데 단 이전하더라도 서울 지역 밖에서 서울 지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빌려서 하던 자가 2년 내에 이전하면 요거는 뭐 한다? 중과세 한다까지. 요게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그냥 마지막 3번. 요 마지막 3번은 수도권의 법인 설립 전입입니다. 그죠? 법인 설립 전입인데 요것도 마찬가지 보세요. 요 법인은 영리 법인이든 비영리든 모두 중과세 하겠답니다. 이거는 구분 없다. 알겠죠? 영리 법인도 중과세, 비영리 중과세 하는데 단 제외되는 거는 도시형 법인, 도시에 있어야 할 법인이 있죠. 도시형 법인은 중과세 안 하겠다. 도시형 법인이 뭐냐? 병원. 여기 들어가 바로 병원 같은 겁니다. 알겠죠? 도시형 법인은 병원, 뭐 학교, 주택건설 회사 이런 등등 이런 법인들은 중과세 제외한다. 그리고 수도권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하면 중과세 하는데 만약에 설립했다 그죠? 하면은 5년 내에 취득하는 법인이 필요한 부동산을 샀다.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것도 모두 중과세 하겠다. 여기까지. 다시 수도권의 법인 설립 전입인데 이 법인을 하는 것은 영리법인, 비영리 모두 중과세 대상. 단 도시형 법인은 중과세 안 한다. 그리고 설립 전입하고 나서 5년 내에 법인이 어떤 부동산을 샀다면 그것도 중과세 하겠다. 그런데 단 여기서 하나 법인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법인이 말하면은 그 직원용 숙소, 사원 숙소, 숙소용 요 건물 아파트로서 숙소용으로서 그 60제곱미터, 즉 60제곱미터 하면 18평이죠. 그죠? 18평 이하 요거는 중과세 안 하겠답니다. 중과세 제외까지 하고 나면은 중과세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보세요. 사실정재산 별골 오선주, 별골 오선주,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주 중과세 한다. 2번 수도권의 공장 신청서 나왔습니다. 그죠? 요 수도권이지만 제외되는 곳,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중과세 안 한다. 도시형 공장도 중과세 안 한다. 그죠? 신설의 규모는 500제곱미터 이상, 정선은 330 또는 몇 프로? 20%. 5년 내에 취득하는 차량기도 중과세 한다. 그리고 수도권의 법인 설립 전입이 나오는데, 요 법인은 영리법인도 중과세 하고, 비영리도 중과세 한다. 알았죠? 여기 구분 없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비영리는 중과세 안 한다 하면 틀립니다. 요것도 중과세 대상이다. 무슨 법인? 도시형 법인만 중과세 안 한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5년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중과세인데 단 법인이 직원 숙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원용 숙소용 18평, 18평 이하 요런 아파트, 요런 숙소용 아파트 요거는 중과세 안 하겠다. 까지 하면은 중과세 기준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 다음 뭐 남았죠? 비과세 남잖아. 책을 잠깐 볼게요. 보세요. 책 한번 보세요. 그 책에 보면은, 예, 그 109쪽부터 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죠? 110, 111, 112, 113, 114까지.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 책의 서술이 긴데, 이 내용들을 굉장히 길게 해놨습니다. 2번, 3번. 그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많잖아.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요거 딱 필요한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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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 얘기 했잖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알겠죠? 요런 거, 예, 좀 체크하고. 요거, 요거. 요 얘기 해서 요거, 요거. 알겠죠? 요거, 요거. 요거만 딱 체크하면 돼요. 알겠죠? 우리 책에 보면은 한 4, 5페이지 걸쳐가지고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핵심은 요거니까. 수도권의 공장 신청서를, 예.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 뒤에 남은 게 있잖아. 그죠? 비과세 부분하고 신고 납부 요거, 요거 마무리 할 겁니다. 하고 나서 요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1위 넘어갈 겁니다. 양도세로. 다음 시간, 다음, 예, 주에 요거 마무리 하고 다음 주에는 양도 할 거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예.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